네, 안녕하세요. 구씨. 군입없어 해동은 조선이여 남선은 본이로다 터전은 나라는 대선의 지접으로 지접이랍니다. 상경문전 우경문전 날이어서 정 오정지 육서 딸에다가 상계로 낳나 지도 맞이여 화두실 쪽에다 구시에도 이렇게 사례자님은 이 사주는 항상 티끌을 모아 태사를 만드는 사주에 금전의 복은 없진 않았다. 지금 37세인데 3, 4년 전부터 내가 봤을 때는 천하 없어도 위기가 다시 한번 기회라는 수준으로 뭐든지 새로 시작하는 온기가 좀 있어 보인다. 네, 맞아요. 그러면서 2년 전에 본인이 나의 운이 올 때가 있어. 올해 해운년 단이 문서, 이동, 변화, 새로운 출발을 갖고 양손에 떡을 짓는 격으로 지금 내가 보여. 네,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죠. 근데 올해 37세 성주운기가 있다. 성주운기는 문서를 얘기를 하는데 내가 봤을 때 부모의 덕화가 있는 사주는 아니야. 자수성가라는 수전이 있잖아. 참 금전이 왼수다. 25, 26, 27, 10년 전부터 자본주의, 금전이라는 걸 집착이 좀 맞는 사주 팔자다. 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 옛날 같으면 자린고비처럼 굴비 놔두고 밥 세 숟갈 먹어. 이만큼 진짜 열심히 살았다. 근데 아쉬운 거지. 기가 얇다. 크게 내가 봤을 때는 30대 막 초반을 넘기면서 믿음도 꽤 발등을 지키면서 인생 간의 공부도 많이 했다. 네. 제가 20대 초반에는 뭐 그렇다 치고요. 25 정도부터는 이제 학교도 대학도 안 나왔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일단 서빙 알바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5군데 정도를 돌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뭐 배울 생각도 없었고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 일만 그냥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렇게 일을 배운 거예요. 그냥 장사 방법이나. 그러다가 이제 30대에 이제 들어가면서 친구랑 이제 작게나마 동업을 좀 시작했어요. 정말. 이제 그때 이제 민민도께 발등을 찍혔다는 게 그때 그 친구가 저랑 이제 돈적인 문제로 많이 이제 분란이 있었고 이제 저 원래 이제 어떻게 보면 삥땅이라 그러죠. 돈을 많이 해먹었죠, 뒤에서. 그러다가 이제 서른 제가 한 2년 정도를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당하고 나서 이제 혼자 찢어져서 이제 남은 돈이 한 그 당시 때 3-4천만 원 있더라고요. 이제 그 돈으로 이제 제가 장사를 시작한 게 뭐냐면 배달 전문 업체였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코로나 때 오히려 역으로 잘 된 거죠. 뭐 직원이 이제 없어서 제가 그 가게에서 쪽잠을 자야 될 정도로 하루에 뭐 진짜 2시간이면 이렇게 쪽잠을 자가면서 일을 하니까 돈이 쌓이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없이도 이제 직원들로 해서 이제 오토로 돌린다 그러죠. 남들 연애지라고 남들 뭐 애인 만나고 활동한 내가 돈이 애인이다. 돈을 열심히 모으다 보면 멋진 여자, 야, 내가 원하는 여자를 내가 환경을 만들면 만들게 진짜 돈만 바라보고 살았다. 사람의 운기가 세 번이 온다 그래야 되나. 근데 본인은 내가 밖에서 4년의 운기가 있고 올해 해운년단이 내가 보기에는 7세 성주가 들어와 있다 그랬잖아.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구씨 사례자님이 한 가지예요. 본인 사주팔자가 동업하는 사주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사람은 기회가 내가 세 번이 온다 그랬잖아. 올해 구씨 사례자님이 올해 운이 한번 와요. 또 운이 오는데 지금 생각이 너무 많은 거야. 잘못하면 경고망동이라고 본인은 볼 수가 있는데 나는 운기가 나쁘지는 않다. 내가 봤을 때 운은 나쁘진 않은데 또 한 가지가 또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다. 어떤 운게 걱정스럽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의 운기, 장사의 운기는 들어왔다만 무슨 문서가 또 하나 생각하는 게 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지? 문서라면 어떤
부동산도. 그게 그 부동산이 무슨 소리야? 네, 이제 제가 그 이제 돈을 어느 정도 이제 현금을 좀 조금 쥐고 있는 게 있어요. 엄청 비싼 이제 서울권은 좀 아니고요. 경기권에. 제 집을 하나 장만을 할까 지금 되게 고민 중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되게 집값이 떨어지면서 이제 금리 인상이 많이 됐잖아요. 지금. 그렇지. 그런 상황에 이제 집값이 좀 헐값에 나왔더라고요. 몇 억이 떨어져가지고 거의 이제 반토막 나기 직전까지 간 이제 집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미래로 봤을 때 투자 가치가 있는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말 그대로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고 장사를 시작하고 집을 산다 할 때는 나의 운기가 있어요. 올해 운이 두 가지가 들어왔다 그랬잖아 내가. 본인의 구치사례자님은 올해 사업의 운기는 100% 있다고 봐요. 운이 없을 때가 아니고 운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본인이 지금 하고자 하는 운기에서는 운도 있지만 플러스 확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내가 봤을 때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은 나쁘지 않다고 사업에 운이. 또 한 가지 또 아까 얘기했지만 집 문서지 이걸 성주라 그랬잖아 내가 아까. 올해 37세는 성주라는 게 있어. 성주는 집 땅을 임야 이거를 모두 통탈해서 흙에 관련된 걸 성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말 그대로 올해 금리 인상이 세계적으로 올라갔잖아. 네. 금리가 올라간다 그래서 진짜 망하는 사람 많겠지. 경제가 침체가 되고 금전 때문에 그런 건데 본인의 운기는 있다. 그 대신 제일 중요한 거는 시기를 잡아야 되고 운때를 잡아야 되잖아. 양력으로는 6, 7월이 되겠다. 뚜걸무로 온열 삼복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 우리가. 2023년 24, 25, 26년 되면은 집값이 오르는 것도 행재야. 그치? 그때가 행재거든? 행재수를 4, 5, 4년만 생각하자. 올해가 본인이 뭐든지 나는 벌리는 게 좋아. 문서가. 돈이 있을 때 돈이 나를 따라야 되잖아. 돈이 있을 때는 본인은 자꾸만 묻어야 되는 시기야. 이 3, 4년은. 무슨 말인가 있어? 그러니까 돈이 어떤 부담 쪽으로 금리를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올해는 구치에도 사례자님은 참 희망적인 계획인데 또 한 가지가 있죠. 그 대신 결혼 운기가 있다. 찬바람은 추석 때쯤 보이는 거야. 내가 봤겠어요. 추석 때쯤. 추석, 가을, 겨울, 요 돌아올 무렵에 연인을 만나는 운기가 좀 있어 보이는데 본인은 빨리 결혼을 하는 게 좋아. 지금은 환경에 만족하지 마라. 많이 번다고 유세하고 꼴값 떨지 말고 경거망롱하지 말고 그 대신 올해는 괜찮아. 그 대신 내년 38세, 39세는 뭐든지 문서가 되거나 확장하고 뭘로 잡는 건 절대 안 돼. 또 망해. 이제 자리 잡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 자리 잡은 거에서 지금 있는 번 돈은 내 인생의 종잣돈이라고 생각을 해. 지금 번 돈이 아니야. 내 인생이 더 큰 물에 놓을 수 있으니까 대신 38, 39까지는 38, 38세, 39세는 경고망동이 없다. 그때만 조심하면은 또 40갑자 41하면 괜찮을 것 같아. 대신 나는 결혼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 결혼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여자는 서방님, 남편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본인은 처복을 가져야지 여자애가 내 돈을 또 지키는 게 있거든. 여자 복이 좋아야지 내 사주가 좋아. 이건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내 복대로 산다는 게 아니야. 결혼을 했을 때 여자의 복이 있어야지 내가 잘 되는 거야. 이해가지?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혼인을 빨리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올 가을에서 내년 봄에 혼기를 좀 많이 늦춰질 수가 있어.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리고 구시사례자님이 돈만 벌지 말고 연애들 좀 해. 좋은 사람들 만나고. 알겠죠? 그렇게 하세요. 캐는 나쁘지 않아. 알겠죠? 그렇게 하나요? 물어볼 거 있어? 아예 없어요.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알았죠?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총각도사 장주원입니다. 늦은 새해라 또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오늘의 공수는요. 힘들다 생각하면 한없이 힘들지만 또 기회는 있다. 말 그대로 위기를 기회 삼아 열심히 노력하다면 꼭 성공이 있다가 오늘 공수예요.